안녕하세요, 리더입니다. 오늘은 벤츠 E클래스 220 CDI 모델의 그 에코 기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그 에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요, 차가 정차 시 시동이 꺼지는 그런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주행 중에 있고요. 자, 이따 정차가 됐을 때 시동이 꺼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이 독일 차들은 이 에코 기능, 뭐 스탑앤고라고 하죠, 이런 것들은 넣어놓는 이유가 뭐 연비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 환경에 대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기술입니다. 그 공회전 시 나오는 그런 매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려고 차가 정차했을 때는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게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, 네. 운전자로서는 디젤차의 경우는 이 엔진 아무래도 이 진동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. 그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행 중에는 진동을 느낄 수 없는데 그 정차 시에는 그 진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정차 시에 시동이 꺼진다는 거는 꽤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안전 운행 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. 신호가 걸려 있으니까요. 제가 시동이 꺼진 거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작았습니다. 자, 보세요. 네, 시동이 꺼졌습니다. 지금 에어컨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랬고, 차가 아주 조용합니다. 시동이 꺼진 상태입니다. 자, 출발합니다. 출발 시동이 걸리는 거는 1초가 안 됩니다. 0. 뭐 바로 그냥 엑셀을 밟는 순간 시동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차가 출발이 늦다거나 시동이 꺼져가지고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그만큼 독일차가 잘 만든 것임을 저는 운전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. 또 정차가 되는 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 벤츠 차량의 경우는 그 오토 홀딩 기능이 있는데, 이 정차 시에 그 브레이크 부분을 깊게 꾹 눌러주면은 바를 때도 차가 나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. 자, 정차했습니다. 자, 시동 꺼졌죠. 이게 바를 때도 이제 거의 뭐 D 모드와 걸려 있고요. 지금 물론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도 만약에 에코 모드가 활성화 안 돼 있어더라도 발을 깊게 눌러주고 브레이크를 깊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홀드 이렇게 버튼이 불이 들어와 가지고 차를 잡아주고 있습니다. 지금 시동이 꺼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아주 조용합니다. 신호가 바뀌면 제가 바로 시동으로. 자, 신호 바뀌었습니다. 독일이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기술력이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. 이 차가 지금 출고한 지 1년 반이 됐는데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그 기술이 시간이 지났다고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만든 차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벤츠 E클래스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